이렇게 풀들은 다양하게 일단 묻었으니까 그냥 뭐 풀밭을 만드는 거지. 풀밭 그쪽 수나미가 서 있는 쪽은 거기 이제 염소들 이달 말쯤 들어올 거거든. 이달 말쯤 들어오면 염소들 잠자리니까 내비두고 여기는 밭 다장을 먹이를 키워서 먹어. 키워서 어? 얼마나 좋은 생각이냐. 꼭 먹이를 꼭 줘야 돼? 키워서 먹으면 되지? 응? 근데 하루만에 다 먹으면 어쩔 수 없고 설마 이걸 다 먹겠어 하루에. 해가지고 잘해서 다양한 먹잇감들을 토끼와 염소한테 제공한다. 이거 이 멋진 계획 아니냐? 그나마? 어? 근데 우리 씨 뿌리는 거 어떻게 해? 그것도 이제 이 사이 삐집고 나오지. 그러니까 이놈을 먹고 나면은 또 이렇게 봐봐. 부엽토잖아 이게. 그러니까 영양이 충분한 거지. 그러면은 그것들이 이제 삐집고 나오겠지? 이렇게 놓고 밟아줘야 돼. 밟으면서 흙도 많이 채워졌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물을 줘. 씨 뿌려놓은 것도 이렇게 물 줘. 물을 주면 싹싹 나는 거지. 아, 한 이하가 더 갔다 할까? 좋다. 이렇게 풀밭이 돼 있는데 토끼들이 안 들어오겠어? 여기 자주 안 오지 않아? 어? 애들 여기 안 오지 않아? 안 오지. 근데 이제 소문을 내야지. 이따 가서 토끼들한테 토끼를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야. 저 밑에 황토밭에 풀밭이 있다. 어? 풀 먹을 게 진짜 많다.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같은 포유류니까 약간의 의사소통은 될 거야. 예? 그러면 토끼들이 이해할 거야 아마. 됐어. 이 정도 해놨는데도 토끼들이 안 들어오는 건 그건 토끼도 아니오. 야, 풀밭 얼마나 좋냐. 한 이 아까 더 갔다 해야겠다. 이게 포유류로 태어나가지고 생각해보니까는 이 배움에는 끝이 없더라고요. 제가 또 그 존경하는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토끼들이 굴을 아무렇게나 파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안전 모든 포유류들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잖아요. 1번이죠. 그래서 안전한 곳에서 자기가 살고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곳에다 굴을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곳이 어디냐? 바위 틈이라는 거죠. 그래서 흙만 제가 여기다 쌓아놓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역시 그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신 분이라서 정확하게 저한테 짚어주신다고요. 그냥 흙만 쌓지 말고 돌로 토끼들이 안전한 곳이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줘라. 그러면 중요한 게 또 있는데 제가 토끼를 잡으려고 지금 며칠째 뛰어다녔는데 못 잡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안전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토끼들이 좋아하는 먹잇감을 여기다 갖다 놔. 그러면 토끼를 잡으러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토끼는 안전한 곳에서 자기가 먹을 것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올 거라는 거죠. 아마도 지금 새끼를 지금 젖을 먹이고 있는 토끼들은 안 움직이거든요. 그곳에서 안 움직여요. 그 근방에서만 풀을 뜯고 그 토끼들한테 또 먹이를 이렇게 조금 토끼들이 젖을 뗀 놈들은 뗐는데 밖에 나오기 위험한 놈들은 풀을 막 만큼 물고 들어가가지고 토끼한테 먹이고 그래요. 근데 이놈들마저도 유혹을 할 수 있게 맛있는 먹이를 갖다 놓고 안전하게 해놓으면은 젖뗀 토끼들이 자기 새끼 토끼들을 졸졸졸졸 데리고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안전하게
토끼들이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여기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요즘 봄이 오니까 닭들이 알 낳고 품이라고 아주 정신이 없네요. 네. 이제 돌들을 저렇게 쌓아 시끄러워. 알았어. 니네들 얘기야. 돌들을 저렇게 이렇게 이쪽 구멍 저쪽 구멍 여러 군데 구멍에서 접근할 수 있게 쌓았으니까 이제 또 안전하게 더 안정감을 느끼게 흙으로 위를 덮어주겠습니다. 이제 그 토끼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풀! 토끼들이 뭘 먹냐? 풀! 또 뭐 먹지? 근데 토끼들이 풀만 먹냐는 게 아니라 게사료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토끼는 기본이 초식이니까 이렇게 푸른 풀밭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수남이랑 아빠 토끼 잡으러 뛰어다니는데 토끼 못 잡았지? 문을 열어놓고 아빠가 우리 집에서 근처에서 제일 풀이 싱싱하고 큰 놈들을 아빠 뽑아왔거든? 어? 이렇게 딱 놔. 예? 딱 놓으면 토끼들이 어떻게 해? 이거 막 먹고 싶지. 그러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들어올 거 아니야? 야, 이것 봐, 이거. 이거 이렇게 큰 놈 풀을 딱 놓으면 지금 들어오지 안 들어오겠어? 예. 그래서 입구에서부터 딱 꼬시는 거야. 입구에서부터. 그래서 토끼들이 들어오겠구나. 꼬셔봐. 이렇게. 뭐 들어와야지. 지금 안 들어와? 그리고 토끼들이 좋아하는 이게 뭐더라? 선생님 이거 아까 달맞이꽃? 어, 달맞이꽃. 달맞이꽃을 심어서 토끼들이 벌써 먹다 남았잖아. 이렇게 달맞이꽃을 좋아한다는 거거든. 아, 뿌리 실한 거 봐. 이거 원래 약으로 쓰는 건데. 약으로 쓰는 건데 토끼한테 주자. 우리는 이거 아직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응? 그리고 아까 달맞이꽃 이렇게 했던 거 같은데? 아, 허는 김에 여기 꽉 채워버릴까? 풀로? 그러자. 수남아, 어? 풀 한 번 더 캐러 가자. 그래. 가자. 여기 꽉 채워버리게 아예.